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7월 11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미국 시장은 혼조세로 마감을 했죠.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날 시장의 관전 포인트는 고용지표였습니다. 고용지표. 비농업분 고용지표가 이제 시장 그 예상치가 25만 명 정도 예상을 했었죠. 근데 실제로는 이제 37만 2천 명 정도가 나왔어요. 그럼 고용이 굉장히 잘 된 거죠. 고용이 잘 됐으면 경제가 좋은 거로 해석할 수도 있죠.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고용이 좋아지게 되면 미국이 지금 인플레이션이 높잖아요. 근데 금리 인상하는 게 고용이 안 좋았다면 약하게 할 텐데 고용이 좋으니까 이제 금리 인상을 강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명분이 이제 고용이 안 좋으면 금리 인상을 낮춰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나갈 수 있는데 그 명분이 이제는 뭐 없어진 상황이죠. 오히려 금리 인상을 강하게 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오히려 금리 인상을 강하게 해야 한다라는 그 입장에서는 명분이 생긴 그런 상황인데요. 실업률도 3.6% 완전 고용이 됐다고 하네요. 그러면 이번에 7월 달에 FOMC 회의가 마지막 주에 제가 있는 걸로 아는데 0.75%의 자이언트 스텝은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별로 안 움직였어요. 오히려 나스닥 같은 경우는 5일 연속 상승하는 모습도 좀 보이는 상황이었고요. 국채금리도 장단금리가 역전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게 이제 벌어지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시장에 문제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대금리가 자꾸 역전됐다가 다시 제자리에 갔다가 막 이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악재가 시장 굉장히 많은 상황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에 반영을 안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과거 사례를 보면 악재인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올 때는 두 가지 경우거든요. 좋은 뉴스가 나올 걸 기대하기 때문에 아니면 악재인데 주가를 올려서 나중에 내려갈 때 굉장히 빠르게 내려가기 위해서 뭐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악재인데도 주가 올라가면 시장에서 관망하던 투자가들이 시장에 많이 진입을 하기 때문에 그 투자가들을 진입시키고 나중에 어느 정도 일정 올라가면 다시 내려가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두 경우 중에 어느 건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은 이번에 자이언트 스텝이냐 아니면 그보다 더 많이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게 이제 저는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목이 좀 가라앉으세요. 말씀드렸지만 1% 정도 금리 인상을 하고 0.75하고 0.5하고 이런 식이 좋겠다라고 했었는데 1%를 하기 위해서는 이번 13일날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만약에 전월 8.6보다 높아지면 연준이 1%를 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연준도 1% 올라면 명분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일단 고용이 명분이 생겨서 0.75%는 자기들이 해도 된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된 것 같고요. 1%들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어차피 인플레이션을 좀 잡아야 될 거라면 서둘러서 나쁠 거 없거든요. 어차피 금리 인상하니까. 그러니까 시장 충격을 안 주기 위한 연준의 뭐 생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빠르게 진행해서 나쁠 게 없을 거다라는 게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8.6%가 넘어서 뭐 9를 넘어가는 상황이 된다면 아니면 9에 근접한 모습이 나온다면 연준이 1% 가능성도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일날 소비자 물가지수 이거에 따라서 이제 시장이 많이 움직일 수 있겠다라는 뭐 시장의 어떤 분석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일의 어떤 모습을 좀 확인해야 되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미국 시장은 혼조세로 마감을 했죠. 혼조세 말고 다우는 0.15, 나스닥 0.12. 그러니까 별로 큰 의미는 없는 모습인데요. 차트를 좀 보시면 다우죠. 5일 연속으로 5일은 아니네요. 다우는 그렇죠. 마지막은 어저께는 좀 빠졌지만 뭐 20에서 돌파하려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근데 이제 월봉을 보시면은 사실은 이게 뭐 올라갈 자리가 맞을까, 뭐 지지선이 맞을까에 대한 의문점이 좀 생기는 그런 자리다 뭐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나스닥은 올랐죠. 양봉이 됐어요. 월봉상으로 완전하게. 근데 이제 일봉으로 보시면 딱 5일 연속으로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60에서까지 근데 사실은
후에스펜이 이렇게 가는 경우 굉장히 드물거든요. 열에 한번 있을까 말까인데, 추세를 정말 살려내기 위한 노력을 할까?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게 있어요. 미국이 금리 인상하는 것은 시장의 유동성을 회수하는 거잖아요. 시장의 유동성이 투입이 돼서 시장이 올라갔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유동성 회수가 시장을, 그러니까 유동성 회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시장이 다시 위로 갈수 있는 조건이 될 거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거의 어렵다고 보거든요. 결론적으로 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아까 전자 후자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누군가가 자꾸 진입하고 유도한 다음에 갈 길을 가지 않을까. 특히 다우의 월봉은 분산을 한 차트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분산을 했다라는 것은 웬만큼 내려가서는 이 목표치가 채워지지 않을 거라고 해석을 한번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는 이 반등을 100% 믿어서는 안될 거다 이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가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유가도 지금 사실 왔다 갔다를 해요. 왔다 갔다를 하는데 유가가 다시 104불로 또 올랐죠, 그렇죠? 104불 다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99불까지가 밀렸었는데 다시 104불로 또 올랐어요. 근데 이제 이달에 또 만약에 또한 120불까지 가버리면 유가는 아시겠지만 인플레이션은 중요한 지표예요. 그래서 지난달에 유가가 굉장히 높아요. 한 110불대 그러거든요, 평단가. 그래서 아마 인플레이션 상당히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판단을 쓰고 있고, 실제로 이제 인플레이션을 내리기 위해서 미국에서는 그 중국 그 관세를 인하하고 있어요. 근데 이 관세가 전문가 의견에 의하면 0.3% 정도의 인플레이션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내려오면서 중국과 뭔가가 좀 되면서 공급 병목상 한번 해결할 것 같아? 뭐 이런 분위기가 이제 없어지고 있는 과정. 그렇다 그러면 결국 이 서부터스 중진류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유가가 중요한 건데 이게 다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면 미국 시장 만만치 않을 거다 이런 해석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한은이 14일이죠, 목요일. 제가 날짜 잘못 쓰면 죄송합니다. 14일 날 금통인데요. 사상 첫 빅스텝이 예상되고 있다고 하네요. 전문가들의 약80% 정도가 빅스텝을 언급하고 있다고 하네요. 전문가 중에 약 80%가 빅스텝을 언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요, 래리 썸머스의 제자라고 하네요. 래리 썸머스라는 사람은 옛날에 미국 재무부 장관 출신이고요. 이번에 인플레이션을 언급했던 사람 중에 유일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래리 썸머스하고 누구죠? 또한 명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 하여튼 래리 썸머스가 그 얘기를 했고요. 생각났습니다. 닥터든 루빈이 두 사람이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금리 인상을 서둘러야 한다고 계속 강조를 했어요. 제일 먼저. 항상 이 사람이 연준 의장들하고 많이 싸웠죠. 뭐 자넷 옐런이라든가 벤버넨키 이렇게 많이 싸웠었는데 이 사람이 그때 얘기를 했는데 안 들었죠. 이번에 그 제롬 파월이 만약에 들었다 그러면 제 미국이 이렇게 가 힘들었을까? 제가 왜이 얘기를 하냐면요, 그 제재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금리 인상이 강하게 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어떤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제재였다라는 거 생각한다면 이창용 한은 총재가 0.25 올리기는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얼마 전에 노무라 증권에서 7월 8월에 0.25 금리 인상 얘기를 했었는데 가능할까요? 일단 빅스텝 가능성을 전 열어두고 그냥 보신다고 제가 옛날부터 말씀드렸는데 미국과의 금리 차를 무시해서는 안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빅스텝 가능성을 한번 열어두고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나쁘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다음 코스피가 2300 안착을 시도하는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2270까지 갔다가 2300대에서만 지금 한 달째 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반경에서 2300에 됐느냐 안 되느냐 이걸 따져보는 상황인데요. 글쎄요, 뭐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이번 주 아시겠지만 만기입니다. 이번 주 만기예요. 그래서 이번 주 만기주는 사실 누구도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이번 주에는 또 금통위가 있죠. 또 이번 주 소비자 물가지수 있죠. 또 중국의 GDP 발표도 있는 걸로 제가 아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빅 이슈가 꽤 많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2300이 가능할지 안착을 유지할지를 한번 더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코스피로는 오늘 어제 지난주 금요일 갭상승이 존재하고 끝났죠.
갭상승을 요 근래 인정하지 않는 위치입니다. 예, 그런 부분을 본다면 갭상승 아무래도 메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